리얼 매운 닭볶음면. 오랜만에 등장하네요. 리얼 매운 닭볶음면. 거기 그 제품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죠. 고기가 닭이 있는데 뭘 먹을까. 자, 여기 이렇게 왔어요. 왔다.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여기 라면 사리 시키면 이렇게. 여기 삶아와서. 그렇죠. 소스를 달라고. 가운데다가. 이게 뭐야? 기숫자가 되지 좀. 매콤한 향이 여기까지 납니다, 지금. 자, 이거는 원래 같이 면하고 보통은 이걸 아예 면 넣고 같이 다 이렇게 볶잖아요. 비비고 같이 면을. 근데 저는 아예 면만 이렇게 따로. 얇게. 진짜 딱 이런 거예요. 볶음면이다. 진짜 볶음면. 기름으로 이제 이렇게 양념이라고 이렇게 됐거든. 그러니까 더 볶음면이지. 정말 고소하겠네. 진짜 얼마나 맛있겠어. 그 살을. 나 이런 볶음면 이렇게 약간 뻑뻑한 게 너무 일단 좋아. 일단 냄새는 똑같습니다. 그거랑? 예. 근데 거기 그거보다 그 맵다 매워. 정도야? 야 진짜? 와 이거 땡긴다. 야. 오. 너무 매우면 확 우는데 또. 매콤해. 진짜 매워. 근데 맛있어. 맛있지. 진짜 딱 볶음면이 약간 기름이 약간 그치. 좀 약간. 볶음면이지. 기름이 말 그대로 볶음면이지. 백김치 드릴게. 백김치 드릴게. 백김치. 바로 어디야? 바로 어디야? 왔어. 왔어. 이게. 그래, 오는데, 오는데 맛있어. 원래 이렇게 닭갈비랑 같이 이렇게 먹어야 돼. 그치, 닭고기랑. 이러면 진짜 리얼 매운 닭 볶음면. 빨리 송글송글. 야, 한 젓가락 먹고 저렇게.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와. 야, 이렇게 먹으려면 이렇게. 저번에처럼 이렇게 이렇게 싸서 먹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편하지. 그래 안전장 차세요. 안전장 차세요. 그래 안전장 차세요. 안전장 차세요. 보험 들어놨으니까 먹어봐야지. 이게 좀 매우면 진짜 백김치 해야 돼. 근데 아주 개운한 그런 매콤한. 와, 이거 강렬하네. 강렬하고 임팩트가 있네. 임팩트가 있고 여운도 굉장히 길게 남고.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 같다. 이제 그거 솔직히 처음 먹으면 했다가 잠깐 있으면 또 이제 식고 나면 한 입만 더 하고 또 이렇게 되고. 이거는 먹어야지만 알아. 이 기분은.